안녕하세요. SSF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K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월드 프리다이빙 챌린지 참가한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DNF, 즉 높인 종목을 좋아해서 높인 종목 추천 영상입니다. 패킹을 10번 하고 100을 밀고 출발하죠. 25m 도달해서 턴을 하고요. 다시 글라이딩, 암스트로크, 앤 원 킥 앤 글라이드 앤 스트로크 앤 글라이드 앤 세컨드 킥이죠. 앤 스트로크 세 번째 킥이죠. 암 스트로크 해서 50m 도달합니다. 다시 턴을 하고 75m 향해 갔네요. 스트로크 글라이드. 저 개인적으로 3킥 사이클 좋아하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킥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75m 턴 지점에서 호흡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호흡 충동을 느끼면 생각을 하게 되죠. 100m 가서 100m 이후에 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하죠. 두 번째 킥, 세 번째 킥이죠. 자, 킥수가 하나 늘었네요, 그죠? 네 번째 킥이네요. 다섯 개를 찾네요, 그죠? 힘들다는 얘기죠? 저때 턴을 하면서, 120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스트로크 하시고, 첫 번째 킥이죠? And second kick. Third kick. 네 번째 킥. 다섯 번째 킥을 하고 벽을 터치합니다. 올라와서 회복 호흡. 힘들었지만 할만했습니다. 개인적 PB는 123m 였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졌죠. 그리고 회복 호흡 중이고, 오케이 사인 시그널은, 네, 화면에 담지 못했네요. 턴수가 수면이 올라오면 15초 동안 침판진한테 해야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안면 장비 제거, 그리고 손가락 오케이, 그리고 말로 I am or I am okay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잘 끝나서 화이트 카드를 받았네요. 오랜만에 DNF 대회에서 기록을 갱신하면서 오피셜하게 기록을 담았네요. See you later.